얼마 전 성공리에 막을 내린 영국 런던의 글로벌 방산 전시회로 인해 세간의 많은 나라가 다양한 세계의 전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주포 기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번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의 참가로 인해서 이번 전시회의 스포트라이트는 영국이 아닌 한국 방위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글로벌 방산 전시회에서 자동화 포탑과 최신 기술을 적용한 K9A 투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물품인 K9A 투자주포는 명품 자주포로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유명하며 그 성능은 얼마 전 열린 폴란드 열병식과 시험 사격에서 그 성능을 전 세계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K9A2는 탄약 및 장약을 완전히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으며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전 세대보다 탑승자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군은 더 많은 전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 소재 고무 궤도가 장착되어 있어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래형 전차의 설계도면이나 신식 전차에는 고무 궤도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고무 궤도는 이전까지 사용되던 스틸 궤도와는 확연한 장점이 뚜렷한 미래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틸 궤도에 비해 고무 궤도는 무게가 50% 이상 감소되며 그로 인해서 전차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기동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스틸 궤도로 구성된 전차는 이동할 때마다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만 그에 비해 고무 궤도의 전차는 진동과 소음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스틸 궤도와 비교했을 때 고무 궤도는 70%의 진동이 감소되며 13dB의 소음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동하거나 적진에 침투할 시에 빠르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찰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전차의 연비 역시 향상되고 진동이 적음으로써 스틸 궤도에 비해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스틸 궤도에 비해 고무 궤도의 가격이 더 비싸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가정했을 시 고무 궤도가 스틸 궤도에 비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전체적인 비용은 고무 궤도가 더 많은 절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고무 궤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동과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지며 탑승하고 있는 병력의 피로감 역시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무 궤도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무 궤도는 전투 시 손상을 입게 되면 교체하지 못하며 긴급 상황 시 응급 수리뿐이며 그것도 임시 방편뿐이라서 고치기 위해서는 고무 궤도 자체를 통째로 교체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어도 고무 궤도의 장점이 월등히 더 많으며 그로 인해 미래 기갑 차량의 대부분은 고무 궤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런던에서 개최한 방산 전시회에 소개된 한국의 K9A2는 고무 궤도를 장착하여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로 인해 포탄의 명중률을 대거 높인 시스템을 탑재하여 최신식 전차로서의 능력을 여지없이 세계에 내보였습니다. 현재 영국은 포병용 차세대 자주포를 116문 공급하기 위한 MF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는 AS90을 대체할 자주포를 찾고 있는데요. 2025년 MFP 프로그램 최종 계약을 맺고 2027년에 본격적으로 전략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116문의 자주포 도입에 강력한 후보로서 거론되는 두 전차가 있으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2와 독일의 방산업체인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가 제일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KMW는 RCH-155 복서장갑차로 수주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RCH-155는 PCH-2000의 자주포 포탑을 무인화함 모듈을 탑재하여 내부에 자동 장전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운용 요원들은 포탑이 아닌 차체에 탑승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인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155mm 포탄 30발과 장약 144개가 적재되며 탑승 인원은 2명이면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만 보면 RCH-155가 K9A2에게 위험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RCH-155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꽤나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있으며
차륜형 장갑차의 특성상 차체고가 매우 높으며 부가 장비가 없어도 높이가 2.37m 정도이며 AGM을 장착하면 전체 높이가 3.6m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K9A 투자주포에 비해 무려 30cm나 높은데요. 이러한 높이는 주된 약점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나토 표준철도 운송 규격을 초과하게 되며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행 중 횡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점 역시 치명적인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전차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행 시에 꾸준한 리스크를 발생하는 RCA-755에 비해서 약간은 낮은 스펙이지만 오히려 주행 시 최고의 안정감을 보장하는 K9A2에 해외의 많은 군관계자가 한 표를 던지고 있는 중이며 현재 영국 군관계자 역시도 K9A2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K9A2는 영국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밀리터리 전문가들에게도 화제의 전차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K9A2와 K10 탄약 보급 차량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썬더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차량은 자동장 전기를 사용하여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지속적인 사격 속도를 보장하죠. K9A2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자동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탄약 선택, 탄약 장전, 추진제 장전, 발사 모두 버튼 한 번만으로 수작업 없이 이뤄진다네요. 이런 시스템은 매우 흥미로운데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에게 너무나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인력도 적게 들고 직무 교육도 덜 필요하죠. 유지보수는 확실히 증가하겠지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또한 자동장 전기와 자율전투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인상적일 것 같아요. 한편 미국은 일반적으로 숙련된 승무원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데요. 장단점이 있는데 숙련된 승무원은 전반적으로 기계보다 더 안정적이고 가동 중지 시간이 적고 더욱더 빠를 수가 있다네요. 나는 포병팀이 2분 동안 한 개의 포로 15발을 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막대한 인원과 예비적 자금으로 인해 합리적이기도 해요. 한국은 요즘 좋은 장비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K2는 노르웨이 시험에서 레오파드 2A7과 경쟁했고 호주에서 레드백이 있죠. 단순한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죠. 궤도 시스템은 바퀴보다 훨씬 우수하죠. 관통력 시스템을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림. 나는 한국인들이 인도 육군의 아준 전차의 포 같은 종류에 쓰는 관통탄을 만드는지 궁금하네. K9을 우크라이나까지 보낸다면 그곳에 갈 때까지 충분한 연료 보급이 될까? 한국에서부터 말이죠. 포탄의 화력은 현대전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탄약 보급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전투 때 어디 있는 거예요? 전투 위성 지역에 머물다가 필요할 때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주포 뒤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전투 규칙을 따르는데 서양의 포병 부대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 대포병에 맞지 않고 사격할 수 있죠. 저 전차는 한국이 만든 건가요? 네, 바로 한국이 만들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K9 자주포를 삼성항공에서 만들었다는 점이지. 삼성은 한국에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삼성항공에 주목할 만한 제품은 K55와 KF-16 라이센스 생산이죠. 저 전차 우크라이나로 좀 몇 대 보내주면 안 될까요? 포병의 미친 발사 속도를 가능케 하는 게 놀라워요. 난 정말 연발 사격에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항상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좀 이상해지기네요. 시스템 자체가 한 번에 모든 탄약을 적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지 말고 이미 탄이 넣어져 있는 상태의 탄창의 개념인 카트리지를 이송하거나 보급해 주도록 설계할 수는 없나요? K9A2는 자동으로 포탄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로 인해 많은 탑승객을 요구하지 않죠. 비슷한 부품을 사용하는 KC-ARV가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K9A2의 전체 자동화 부품이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관련 글이 올라오는 게 웃기네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K10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말이죠. 장갑차 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회사의 전문 엔지니어가 유지관리나 진동과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건 좀 놀랍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